씨, 안철 선생님, 정수민 씨, 유리 씨, 홍준호 씨, 신혜 씨, 나팔바 씨, 권리 씨, 김정은 씨가 무대 인사를 위해 진짜 멋있다. 네, 박수 이왕 시간을 끝까지 더 세게. 네.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는데. 자,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. 세련 인사. 자, 자리로 보내드리고요. 한 분 한 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수로 보내주시죠. 박수. 너 훅 지나가니까 또 조용해졌어, 그죠? 어, 분위기 대단하신데, 그죠? 네. 되게 꼭 끊는 게 정확하신 분들이에요. 네. 가서 딱 들어가면 그냥 조용해. 잠깐 나오면 또 박수 치고. 이따 노래 부를 때도 혹시 나오면 잠깐 박수 치고, 노래할 땐 조용하시고. 이거 아니죠? 자, 첫 번째로 엄청 센 사람을 준비했습니다. 아까 보신 분들 중에서 정말 날씨 많이 익으신 분 계시죠?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하신 분은요, KBS 재능나는 봉사단의 기둥마님이십니다. 네. KBS 봉사단을 이끌어 가시는 부단장님이신데요. 네. 절제되고 허스키한 보이스의 소유자, 매력적인 트로트의 국민 요정, 우리 강민주 부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
날씨도 굉장히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즐거운 시간으로 끝까지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, 회룡포 들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